YTN 건강수첩, 이 시간 진행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원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원장입니다.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49.8%가 냉방병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. 냉방병은 신체가 여름철 기온에 적응한 상태에서 냉방이 가동되는 상황에 직면할 때 나타납니다. 두통, 식욕부진, 코막힘 등 감기와 비슷한 증상에 위장장애, 현기증이 동반되며 드물지 않게 관절통, 월경통 등의 증상까지 동반됩니다. 냉방병은 현대인이 자초한 일종의 문명병입니다. 대표적인 문명병인 냉방병을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. 에어컨 가동 중에는 긴 옷이나 스타킹을 착용해 보온에 유의합니다. 몸에 한기를 느낄 때에는 긴 소매 난방이나 가디건을 준비해두었다가 걸칩니다. 실내 온도차를 5도씨 이상 낮추지 말고 평균 실내 온도를 25도씨 정도로 유지합니다. 2시간에 5분씩은 창문을 열거나 환기를 시킵니다. 에어컨으로부터 나오는 찬 공기를 직접 접촉하지 않으며 냉방실에서 장시간 근무를 할 경우에는 몸을 자주 움직입니다. 한 자세로 오래 머물러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. 여름철은 탈수가 많습니다. 탈수는 냉방병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평소보다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. 저는 하루 3리터 정도를 권장합니다. 여름철에 긴 야외활동이나 운동을 하게 되면 수분 섭취량은 더 올라갑니다. 몸이 차갑다고 느끼면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가 도움이 됩니다. 냉방병은 자기가 환경을 받아들이는 잘못된 방식에서 비롯된 병입니다. YTN 건강수첩, 지금까지 박민수 원장이었습니다.